뭐가 있나? 하도 많이들 막 추천하니까. 자,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 원투인데 얘네도 오지게 우려먹네요, 그죠? 오지게 우려먹어. 슈페판 그때 해봤는데 아 모르겠어, 드래곤 퀘스트는 나랑 뭔가 안 맞아. 카마이다 제밤. 한글 패치 찾아봤는데 무슨 GBA용은 있던 것 같은데 슈페용은 없더라고. 근데 아 난 GBA 에뮬이 너무 싫어. 왜냐면 사운드가 구려. 자, 그리고 로맨싱 사가 2. 로맨싱 사가 2가 그래도 좀 팝판 6, 5 나왔을 때 나온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감성, 딱 내가 좋아하는 감성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맘 잡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한글 패치가 있나? 이것도 이제 슈페 말기에 나왔던 게임이죠.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나왔을 때 이미 플스로 넘어갔는데 뭘 이런 16비트 게임을 하고 있겠습니까? 캡틴, we just picked up a huge amount of unidentified energy. Where? Mark 301.209 in Sector Gamma. There's a new section. Get it on the screen. An enormous shockwave is approaching. Shield the ship. 이거 꽉팩 구해야 되는데. 알카이스트라고 스퀘어 소프트에서 이제 발매를 했지만 제작 같은 경우는 할 소프트에서 했단 말이요. 까비 만든대, 까비 만든대.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썰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김승수랑 이거 알카이스트 막 재밌게 하고 나서 그 나우누리 게시판에 스퀘어 게임 너무 재밌게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스퀘어 거 아닌데요? 그거 할 소프트 건데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청 우겼지. 말도 안 되는 우김으로 막 아닌데요? 스퀘어 소프트라고 써있는데요? 그러면서 엄청 우겨가지고 잡아뗐는데 우리가 틀렸지. 할 소프트가 만든 거 스퀘어 소프트는 판매만 했다는 거. 알버트 오디세이 2인가요? 외전인가요? 전혀 추억 없는데 김승수가 하는 거 계속 봤던 것 같아. 약간 3D 느낌 나는 그래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풍뇌의 시련 2. 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득혜 쪽은 이렇게 뭔가 인연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현대 정발판 스트리트 파이터 2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현대 로고가 없어요. 이 현대 여기 까맣게 뭔가 해버렸어. 오른쪽에도 뭔가 허전하잖아요. 여기는 현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없어 보이잖아. 트레저 헌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슈페 말기에 나온 이제 스퀘어 게임이잖아요. 이때 나온 게임 정이 없습니다. 마장귀신입니다. 마장귀신. 마장귀신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됐다 쌉니다. 만원이면 사요. 슈페판. 나도 고가 팩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수치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원이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뭐 찍어냈다가 하도 안 팔린 게 뭐 10년, 20년 만에 어디 창고가 털렸는데 몇천 개가 있는 건지. 1억에서 만원이 삽니다. 만원. 마더 2. 마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닌텐도가 유명해지면서 과거 작품도 이제 재조명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임이지. 사실 그 당시에 뭐 마더란 게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픽이 좀 아기자기해서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득혜 3. 득혜는 이제 계속 말했죠. 저랑 뭔가 인연이 없다고. 한 번도 득혜 시리즈를 한 번은 아니다. 득혜 4 같은 거 하면 에밀로 돌려봤었다. 근데 엔딩 보고 나서도 별로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면의 아누비스인데 이것도 그거죠. 텍스트 소설 공포 같은 거. 아,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한글 패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진짜. 캡틴 츠바샤. 현대 슈퍼콤보 이제 선전할 때 나오죠. 캡틴 날개라고 이거 좀 나오죠. 자, 그리고 성검전설 3. 개인적으로 아, 성검전설 3 깼는데 글쎄 뭐 내가 정확한 이제 대사 모르고 그냥 공략집 보면서 분위기만 알고 했으니까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2에서 뭐 그래픽이 달라진 정도 말고는 뭔가 뭐 획기적으로 시스템상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갖고. 다 한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나 더 있다.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하나도 안 해봤습니다. 몰라요. 몰라. 자, 이제 앞에 찍던 RPG은 다 끝났고 남은 거에다가 저번에 제가 몇 개 산 거 있잖아요. 추가 영상 해갖고 RPG 영상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자, 소울블레이더. 자, 소울블레이더라는 게임인데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울블레이더 다음에 가이아 환상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 이렇게 3편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지 아니 시스템만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임을 알고 있어요. 고해몽 2입니다. 고해몽 2. 고해몽 시리즈를 뭐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슈퍼콤보이 했을 때 고해몽 2가 게임샵에 있었고 그래서 교환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해몽 2에 대한 그냥 추억이 있어요. 나는 맨날 한 두 판 세 판 하여튼 많이 못 갔어. 근데 좀 귀엽다 그래야 되나? 앞에 뭐 타이니툰도 그렇고 뭐 파푼테임이도 그렇고 코나미 특유의 좀 약간 그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감성 같은 게 있거든요. 슈퍼 게임에서. 자, 그 다음에 페다입니다. 페다. 메가드라이브, 슈퍼 알라딘보이 쪽 이제 샤이닝포스 만든 제작진들이 슈페로 와갖고 만든 이제 RPG인데 샤이닝포스만큼의 어떤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페다를 했을 때도 뭔가 그냥 B급 게임 보는 느낌?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게임 아닌데 전투 음악, 뭔가 내리에 박히는 중독성이 있단 말이죠. 이 음악이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런 음악인데 자 그리고 그라디우스 3입니다. 제가 예전에 슈퍼콤보이를 모으면서 게임 리스트를 정리할 때 뭔가 이제 규칙성을 발견했었는데 보통 유명 작품들이 정식 발매가 됐었거든요. 코나미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혼두라 하드코어라든가 엑슬레이라든가 뭔가 그런 대표작들이 인식이 됐는데 그라디우스 3도 나름 이름이 있는 작품이었고 당연히 저는 이게 정식 발매가 됐는 줄 알고 막 찾아 헤맸었는데 결국 이게 발매가 안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냥 싸게 보이길래 얼마라 그랬죠? 한 6,000원? 5,0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게임은 데스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알팩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게임이었죠. 이 게임은 이제 오락실에 우리 동물 레슬링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식한 작품이에요. 사실 좋아하는 게임은 아닌데 워낙 이색적이다 보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은 비룡권 스페셜입니다. 이 게임 정말 재미없습니다. 최악의 게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슈퍼게임 중에서. 그래도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흘러보니까 나한테 추억이 된다는 게, 뭐 그 게임이 재밌어서 명작이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이가 없게 재미없었던 것도 추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표지를 봤을 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팩 소개였고요. 알팩은 이제 제가 플레이용으로 이제 편하게 하는 팩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좀 소장을 하거나 아끼는 팩들은 또 꽉으로 갖고 있겠죠. 근데 꽉팩이 알팩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꽉팩을 지금 이어갈 생각을 하니까 토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듯이 제가 뭔가 1편을 시작하면은 그 다음 연속으로 이어가질 않잖아요.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슈팩, 꽉팩은 좀 나중에 갈 것 같고 다음 편은 완전 좀 다른 기종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뭐 세턴을 한다든가 드림캐스트 한다든가 풀스트 한다든가. 그래서 궁금한 건데 내가 나중에 풀스나 세턴 막 썰풀 때 정품 CD 없는 거 복사 CD 꺼내가지고 막 복사 CD 표지 보여주고 이러면 욕먹을라나? 어쨌든 다음 기종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